40번도 보겠습니다. 우리 40번이 요약문 문제였어요. 요약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he need. Needs야. 그 필요성이죠. 누구의 필요성이냐? Of people with disability에서 나오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요. Have often been overlooked에서 그렇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있죠. 지금 overlook 하면은 간과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잖아. 간과되다. 어디서 간과됐어?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종종 간과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could be changed. 변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그렇지. inclusive design 하면은 포괄적인, 포용적인 이러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요약문이 바로 뭐가 되니? 주제문이 되겠죠. 이 디지털 프로젝트에서도 누구의 요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요구가 좀 고려되는 그러한 포괄적 디자인의 필요성.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은요. 이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에서 나오죠. 전면구 우선 가로 묶어보고 지난 수세기 수십 년 동안에 scholars have developed에서 학자들은요. 뭐 했어요? 그렇지. 만들었어요. 개발해왔어요. standard 하면은 뭔가 표준을 개발했대.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for 다음에 how. best to create 해서 얘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장 잘 create 만들고요. organize 하면서 present and preserve digital information. 그래서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표준이죠. 누구를 위한? For future generation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만들고 정리하고 그리고 보존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What has remained neglected 해서 사실 여기 however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주어가 얘야. 이 what절이 주어면이 보통 단수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단수도 나올 수 있고요. 복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는 명사가 지금 the needs에서 복수 형태로 나왔죠. 이 뒤에는 명사에 수일치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what has remained neglected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부분에서 뭐 해지는 거야? 그치 무시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 동사 형용사 PP 형태 들어가 있고요. 지금 neglect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치 뭔가 무시되는 간과되는 같은 말 overlooked 아까 있었고 또 ignored 이런 단어들도 바꿔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disregarded. what은 그리고 이렇게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죠. 그래서 간과되었던 부분은요. 대부분의 부분에서 간과됐던 것은요. are the needs. 필요성이에요. 누구에 대한 필요성이냐? 그렇지. disability 나오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 요구. 이거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many of the otherwise 우선 가로 묶어버리고요. the most valuable digital resource 가장 귀중한 그런 디지털 자원들이 are 지금 resources 붙어 있으니까 are 복수동사 나옵니다. many of는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 해줘야 돼요. 쓸모가 없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deaf
or hard to hearing. 잘 못 듣는 분들. 오케이. 그리고 as or as for who, people who. 두 번째, blind.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 low vision. 아니면 have difficult ing 해서 나오죠. have difficult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특정한 색을 좀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useless, 뭐하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대, 쓸모가 없대. 그래서 여기서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앞문장을 부정하는 거겠죠.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 했어? 대부분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무시되어 왔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시되어 왔지 않았으면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원들이 뭐하다?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while professionals 주어 working 현재 분사 앞에 있는 professional 꾸며주고 있습니다. educational technology나 그죠? 교육 기술 아니면 commercial web design 이 상업적인 웹 디자인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대.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했다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meeting. meeting 하면은 여기서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로 해석합니다. 누구의 유저들이야? such users에서 그러한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한 뭔가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such user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요구가 좀 들어주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 어느 분야에서는 교육기술 혹은 상업용 웹 디자인 부분에서는. 근데 some scholars, 어떠한 학자들은요. 일부 학자들은 creating digital project. 학자들인데 뭐를 만들어내는, 여기도 현재 분사 앞에 있는 scholars 꾸며주죠. digital project를 만들어내는 어떤 학자들은요. or too often fail. 실패합니다. 이러한 need를 take A into account에서 나오죠. take A into account 하면은 뭐뭐 하는데, 그렇지, A를 고려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뭐 하는데, 고려하는데 실패합니다.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교육기술이나 상업용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이 됐지만 디지털 프로젝트 제작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situation은요, would be much improved.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if 절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이 if 주어 과거 형태 나와 있죠. if 주어 과거 형태.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겠죠. if절에서는 if 주어 과거 형태 나오고 주절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꼭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그래서 가정을 했죠.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embraced 받아들여진다면 아이디어 대학에서 대디아의 생각을 받아들여진다면 이 상황은 좀 더 개선될 겁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 아이디어 다음에 대절 나와 있죠. 얘는 동격의 대입니다. 동격의 대. 우리가 should always keep the largest possible audience in mind 까지
까지가 대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keep, 간직해야 됩니다. 사실 keep A in mind 다음에 A를 염두에 두다 라는 뜻이죠. A를 염두에 두다. 그러니까 뭐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가장 큰 possible audience.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가능한 사용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둬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뭐하면 embraced 받아들인다면 이 상황이 훨씬 개선될 거라는 거죠. 뭐 할 때요? as 다시 한번 부사절 나왔죠? 우리가 디자인 디시즌 해서 디자인 결정을 할 때 디자인 결정을 할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ensuring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ensuring that 해서 that er을 보장하면서 명사를 접속사 되실 거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지 살펴봐야 돼요. Our final project 주어 serves 뭐한다? 우리의 최종의 어떤 제품이 어떤 needs 하면은 요구를 여기서 serve도 충족시키다로 해석됩니다. 충족시킨다면 충족시키다. Those with 어떤 사람들의 요구입니까? 그렇지. 이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 뭐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without 다음에 disability 생략이 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제품은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 충족이 되면서 그것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디자인 디시즌을 할 때 어떤 결정, 디자인 결정을 내릴 때 뭐가 된다? 상황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프로젝트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주제부터 살펴봅시다. The necessity 하면은 필요성이죠. 포괄적인 디자인의 필요성. 뭐 할 때?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뭔가 포괄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에 관해서요? 그죠? 유저들인데 특히나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그런 포괄적 디자인의 필요성. 이렇게 주제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순서 비율 한번 끊어봅시다. 3번에서 한번 끊고 4번 그래서 5번 이렇게 순서 비율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빈칸으로 가면이 그렇지 fail to take this need into account 해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를 명심해야 되냐? Ensuring that our final project serves the need of those with disability까지 이 부분도 빈칸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디언스가 아니라 어떠한 오디언스,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휘로 한번 가보자. 여기 neglected 아까 유효들 체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쓸모가 없다라는 단어 useless 나오죠. 그래서 useless는 worthless하고 같은 말이죠. worthless. 그리고 또 어떤 어휘들이 좋을까? fail도 괜찮습니다. fail, 뭐만 하는데 실패합니다. embraced 나와 있죠. 그래서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largest 이렇게 어휘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래 보면은 요약문 있죠. 요약문은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요약문은 전체를 다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문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내용 한번 봅시다. 디지털 정보의 표준 개발과 장애인의 요구 간의 불균형. 그래서 장애인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자원의 부족, 특히나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고요. 학자들이 만든 디지털 프로젝트에서의 고려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디자인 결정할 때 더 큰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습니다.